석가모니의 참나론이 지금 올라가서 많이 보시고 또 댓글도 달고 하시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죠. 번역하시는 분들이 불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런 게좀 널리 알려져야 많은 사람들이 열반에 들어갈 텐데, 열반을 알수 없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도. 그렇게 경전 번역해 놓으면 뭐 합니까? 열반에 못 들어가는 경전 번역은 참 무의미하죠. 그냥 뭐 지식 욕구 채우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 에고의 마음, 참나의 마음,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의 마음, 오온, 육군의 마음, 이렇게 해 놓은 거랑 다르지 않죠. 이 오온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한 거죠. 색수상행식이니까 이 물질작용, 정신작용. 그래서 물질작용에 기대 있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과 열반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정확히 안 나오면 제가 참나이고 가르는 거 욕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석가모니 열반 오온은 사실 같은 얘기인데 이건 또잘 몰라요. 이거랑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또 아, 열반이 있나 보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열반. 이름 다르면 몰라요. 참나는 아니다. 힌두교 아트만이다. 거품 무시고 열반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런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도 죽기 전에 과연 열반은 뭐였을까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부질없는 짓좀 하지 말자. 근데 거기에 경전 번역이 일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디가 니카야 깨왔다경이라는 거랑 마찌마 니카야의 이제 범천 인도의 하느님이죠. 범천이 이제 초대한 경전이 있어요. 범천의 초대경, 범천 이 청불경 이런 경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제가 이거 읽어드려 가지고 지금 학당에 석가모니의 참나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좀더 자세히 한번 제가 여기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경문이 깨왔다경에 짧은 거 먼저 볼까요? 마찌마 니카야에는 범천 초대경, 범천 청불경이라고 하는 경에는요. 이 열반짜리를 설명할 때 특징도 한계도 없이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의식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의식이나 식별로 불러요.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뭐 힘들어합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왜? 식별하면 많은 분들이 오온에 있는 색수상행식 중에 식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식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르마리 이렇게 번역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반도 식별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여서 열반은 식별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틀어버리고 싶어 하시는데 분명히 석가모니께서 지금 특징도 한계도 없다는 건요. 그게 이 무위법의 세계랍니다. 무위법. 특징과 한계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에고의 세계는, 이 오온 육군의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재행. 예, 무상하다. 다 재행입니다. 일체, 고다, 제법이, 무하다. 다 같은 소리예요. 고정된 형상이 없이 무상하고, 무상하게 계속 고정된 형상이 없이 변해가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게 없고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아는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현상계에는 고정된 게 없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토를 달게 없어요.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거. 현상계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뭐냐면 내 뜻대로 되던데요. 무상한 게 여러분 뜻대로 무상이 바뀝니까 그러면? 영원한 거로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바뀌나요?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괴롭고 무상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아인데, 그 여기 참나도, 참나는 무아론에 반대되는데요. 여기서 얘랑 왜 싸워요? 얘랑 얘랑. 둘이 왜 싸웁니까? 애초에. 참나는 유신견 아닌가요? 유신견이 뭔지 아세요? 오온이 나다 하는 사상이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생각, 감정, 오감이 나의 전부다라고 믿고 있고 이 생각, 감정, 오감의 나는 고정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걸 유신경 그럽니다.
근데 저 그거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웬만한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는 조금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실상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난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난 고정된 게 없고, 사실은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럼 이 정도 기본적 감각은 알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좀더 파들어가면 무상고 무아가 확연해지겠죠. 이 명상과 통찰 수행을 통해서. 하지만 일반인도 아주 모를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애매한 채로 일반인들은 방치하고 있는 걸 석가모니는 딱 파고 들어가서 봐라. 무상하지. 괴롭지. 그러니까 고정된 너라는 게 없잖아. 생각, 감정, 오감, 육군이 넌데 육군 중에 고정된 게 뭐가 있어? 고정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에고는 고정된 게 없어. 영원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나가 있다는 거랑 상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 지금 이 마지막 니까에서 특징도 한계도 없이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 그럼 이건 영원한 의식이고요. 특징도 한계도 없다는 건요, 무상고 무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상고 무아를 벗어났고, 그 얘기는 부처님이 제일 강조하는 이 무상고 무아가 뭘 이루냐, 부처님 강조한 것 중에 연기법을 이룹니다. 연기는 인과법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사상입니다. 근데 특징도 한계도 없이 모든 곳에서 빛나버리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법에 적용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간단한 말 안에 무위법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열반은 무위법인데 문제는 열반은 의식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신 거예요. 열반은 의식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열반을 체험하실 수 있는 거고 열반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나는 해탈했다는 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열반 상태에 합일돼 있다가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시면 오온이 작동하면 사람들한테 나는 열반을 얻었다라고 오온을 활용해가지고 설명도 하실 수 있는 분명히 그 의식으로 식별하셨으니까 내가 열반에 들었다는 걸 분명히 식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그리고 좀긴걸 한번 보시면요. 마치 이 디가 니까야 중에 깨왔다 경은요. 의식이라고 아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을 열반으로 틀어놓은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의식이라고 거기다 한다는 거를 불경하게 생각하는 게 의식이나 식별이 열반 자리에 있다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의식은 식별은 볼 수도 없고 무한하고 자 벌써 무한하다 해서 연기의 존재도 아니고 인과의 존재도 아닙니다. 왜? 오온에 있는 식별은 어떨까요? 오온에 있는 식별 요게 대비되겠죠. 요 의식과. 이건 순수 의식이고 요거는 이 아르마리의 식입니다. 오온의 식은요. 색수상행식이라 물질, 감정, 생각, 의지의 내용물을 갖고 있는 식별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이 사라지면 오온의 나머지 것들이 사라지면 이 식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왜? 연기의 대상이 존재예요. 연기의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수화풍에 색깔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요, 의지도 없다면 식별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오온의 식은 따라서 이 친구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연기의 존재고 인과의 존재고 그러다 보니 무상합니다. 왜? 연기법만이 불변하지 연기법 실제로 연기하는 존재들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특정 조건이 갖춰질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나 비판할 때 쓰는 논리가 이겁니다. 참나가 의식이라고? 자, 의식은 오온에 있는 이 식밖에 없어. 이 식은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해. 대상이 사라지면 식도 사라지는 거야. 당신들 입바사나 하지 않냐? 입바사나 알아차림도 식 아니냐? 맞다. 우리 알아차림도 신수신법, 몸과 감정과 생각과 어떤 개념들이 떠오를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 그놈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사라지는 거야. 알아차림도 무상해. 이 논리를 가지고 알아차림이 무상하니까 참나가 알아차림이라면 니네들이 말하는 그 알아차림도 무상할 거다라고 접근해요. 이 논리는 애초에 석가모니께서 반대하신 논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한 의식은 무한한 의식을 말한다. 이 얘기는요. 인과의
구속받지 않는 의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천명한 거예요. 이게 그럼 무위법이에요. 인과의 세계, 연기의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위법과 유위법은 반대됩니다. 인과에 벗어난 자리다. 인과를 벗어났다는 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생겨난 게 아니라 불생불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다나에서 석가모니께서 열반은 불생불멸한 세계다라고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자, 이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석가모니 머릿속에는 분명한 열반에 대한 상이 있어요. 거기는 불생불멸의 무위법의 세계고 무한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참나는 무아 아니냐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 무아에 석가모니가 말한 무아는 철저히 재행, 재법, 일체의 세계, 즉 오온 육군의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니까 확대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이 오온의 시계 세계는 연기와 인과의 세계고 이 시기 아까 제가 말한 유신견이다. 그런 유신견도 아닌 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누가 질문했잖아요. 참나는 유신견 아닌가요? 유신견이 뭔지는 알고 참나를 자꾸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은 이 몸뚱이가 나라고 집착하는 에고의 아르마리를 말합니다. 즉 오온의 차원에서 식별하는 거예요. 오온의 차원에서 식별하다 보니까 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게 오온의 이 식별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참나는 오온이 없는 세계예요. 그 증거를 더 파볼게요. 의식은 볼 수 없고 무한하다는 거. 무한하다 그러면 벌써 불생불멸이라는 세계고 소리고요.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것도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지수화풍은 견고하게 설 수 없으며, 지수화풍이라는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오온 중에서 색이 없다면 나머지 요소도 붕괴됩니다. 색이 없는데 수상행식이 있겠어요? 색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붕괴된다는 게 길고 짧고 미세하고 거칠고 아름답고 더럽다 하는 그런 수상행식의 작용, 식별작용이 다 없다. 그 얘기는요. 자, 색깔이 없다는 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에고에게. 이 에고에게 대상이 없으면 이 에고는 졸립할 수가 없어요. 쌍멸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에고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고가 길다, 짧다, 더럽다, 뭐 깨끗하다라고 하는 분별작용도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되며 오온이 소멸되며 나아가 아르마리가 모두 소멸한다. 뭐 아르마리란 건 오온에 있는 식별작용이 소멸해버린다. 이 자리에, 이 의식자리에는 오온이고 아르마리고 정신, 물질이고 다 붙을 수 없다. 지수화풍이고 붙을 수 없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참나 선언이에요. 참나 선언. 왜 갑자기 참나가 돼요?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참나라는 말은 빼고요. 자, 보세요. 지수화풍이 없다는 건 대상이 있을 수 없다. 대상이 없는 의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없는 의식이 있다. 대상에 따라 식별하는 오온의 식별도 사라진다. 정신물질작용도 사라진다. 길다 짧다 하는 이원성도 사라지고 그런 분별의식도 사라진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의식만 남는다. 그럼 이 의식은요? 식별작용이니까 인지작용입니다. 알아차림작용이에요. 알아차림은 있는데 대상은 없는 알아차림이 있다. 그게 열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모두 남김없이 소멸한다. 모두가 소멸한다는 건 재행이 소멸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과도 연기도 모두 그 자리에는 설 수 없는 인과도 연기도 이원성도 그쵸? 네, 지금 다 못 붙어요. 그래서 불생불멸하고 유신견도 못 붙는 그런 의식이 있다. 이런 순수한 의식을 공적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다고 공적영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그걸 참나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체는 똑같았어요. 뭐였죠? 대상 없는 의식, 대상 없는 식별작용, 대상 없는 알아차림, 대상 있는 알아차림은 아르마리, 대상 없는 알아차림은 열반. 이거를 제가 한 7년 전에 견성 콘서트 할 때 추리심 연경인가 할 때도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상만 없으면 그대로 참나다. 의식이 그대로 참나가 된다. 제가 이제 석가모니 이런 말씀을 미리 분명히 석가모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다 하고 다른 증거가 많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좀 찾고 보니까 자료에서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이걸 왜 찾기 힘들게 해놨느냐?
의식을 열반으로 번역해 버리고 다 틀어 버리니까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 열반이 의식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누구도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열반이 의식이 되야만, 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만 심각할 수 있습니다만, 남들은 또 살만하니까 잘 사셨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인 게, 자, 이제 참나냐, 에고냐가 여기서 갈리는 게요. 둘 다 납니다. 분명히 참나도 나예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초기 불교나 남방 불교 공부하는 분들 중에. 아니, 아무튼 의식이 열반이라 하더라도, 열반이라고 부르지, 왜 참나라고 불러가지고 오해를 사? 뭐 이런, 이제, 걱정해주는 척? 또 시비 거는. 잘 모르셔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절한 말인지, 참나가. 대승 불교 보살들이 왜 참나란 말을 굳이, 대승 열반경에는 분명히 나라고 합니다. 나. 나가 열애장이요. 나가 불성이다. 왜 나라고 굳이 밝혔을까요? 왜 그러냐면, 열반을 나 밖에서 찾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나 밖에서 열반을 찾으시면, 자, 난 열반을 지향한다. 열반을 지향한다. 그러면 열반이라는 게 대상이 돼가지고 대립해서 에고가 섭니다. 나 외의 타자를 자꾸 정립하시면 여러분 절대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반이란 걸 대상을 해가지고 식별을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반은 이런 빛이 아닐까? 그럼 벌써 오감이죠. 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럼 감정이죠.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죠. 아, 열반 들고 싶고 의지죠. 난 빨리 이러이러한 게 열반이니 거기 들어가야겠다 하면 식별이죠. 자, 오온이 총출동해서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반에 들고 싶다 하고 열반을 타자화해버리면 절대로 인과의 세계, 연기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과 연기에는 필연적으로 붙는 게 있어요. 탐진치가 붙습니다. 탐진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에 딱 구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카르마의 작용에 구속이 되어버려요. 못 벗어나요. 열반을 타자화해버리면.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초기 불경 보고 공부하는 방식이 뭔가 어딘가 있는 그 열반을 얻어야겠다. 탐진치가 없는 엄청 죽이는 세계가 있다더라. 거기 나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영혼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불교 선사들이 부처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부처는 똥막대기야.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마. 부처를 타자화하지 마. 이겁니다. 너가 부처야. 그럼 또 이게 또 생각이 나는 부처다라는 개념이 또 타자화 돼. 나는 부처인데 나는 왜 이럴까. 또 쓸데없는 망상이 일어납니다. 에고는 거다. 타자화 시켜. 그런데 만약에 타자가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열반에 들어가는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왜 열반을 자꾸 참나라고 부릅니까? 열반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께서 참나라고는 안 하셨어도 분명히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인지작용. 인지작용이란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대상을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리고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작용은 오온의 분별의식인데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빛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순간에 오온이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다. 심지어 오온이 사라진 뒤에도 그 의식은 여전히 모든 곳에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다. 그 의식은 지금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요소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에고의식만, 분별의식만,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만 몰라 해버리면, 내려놔 버리면 알아차리고 있는 나 자신이 통으로 열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고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죠. 사실은 원래 열반이었던 거죠. 그 자리가. 이해되시죠? 왜 참나란 말을 쓰는지. 열반을, 부처를 나한테서 찾으라고 도와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말을 와, 왜 자꾸 아트만 냄새나게 참나라고 유신견 냄새나게 유신견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런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자각한다 할 때 에고로 느낄 수도 있고 참나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걸 구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구별해 보자고요. 지금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는 아르마리 작용입니다.
지수와학동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이 식별까지 다 몰라 해버리세요. 다 내려놔 버리시고 대상이 없는데도 알아차리고 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알아차림은 모든 곳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고로 사물을 알아차리고 식별할 때도 우리 내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태양빛이 받아서 에고가 달빛으로 만물을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 사라진다고 태양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빛나고 있지. 이 체험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열반을 자각하십니다. 그게 참나예요. 나니까 참나라고 해요. 나의 본질이니까 참나. 우리가 나라고 알았던 에고가 달빛이고 참나가 태양이었다는 걸 아니까 같은 빛이니까 나라고 하는 거고 나의 본원이니까 참나라고 하는 거고 알아차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탐진치가 없으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초기불교고 대승불교고 저기 대승불교 안에 또 선불교고 아무것도 이해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반이 참나가 알아차리는 의식이고 순수한 의식이고 텅 빈 공적영지란 말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오온이 없다는 겁니다. 오온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영지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상 없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명상하다가 몰라 생각도 몰라 감정도 몰라 오감도 몰라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나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참나 찾는 법이에요. 나는 여전히 난데 나 밖에 참나나 열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땡인 거예요. 영원히 땡. 그러니까 그 생각이 똥막대기고 그 생각이 버려야 할 마구니 소린 거예요. 부처란 말이 열반이란 말이.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알아차리고만 있대. 생각 감정 오감이 올라오면 모른다 하고 내려놓기만 하시면 이게 방아착이죠. 내려놓기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감정이 안 올라왔는데 또 나는 알아차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예요. 점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나인데 대상이 없는 나는 어떻게 느껴지시냐면요. 대상만 없으면요. 대상이 없다는 건 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명상하기 전에 의식이나 지금이나 의식이 똑같아요. 명상하기 전에는 단전을 바라보건 호흡을 바라보건 몸뚱이를 바라보건 화두를 잡고 있건 뭔가 대상에 대한 식별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몰라 몰라 하고 내려놓다 보니까 똑같은 나인데 알아차리고 있는 건 똑같은데 대상만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분별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이 상태가 가능한지를 실험해 보셔야 돼요. 가능만 하다면 그게 참나고 그게 열반이라는 겁니다. 왜? 대상 없는 아니 나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열반이에요? 어떻게 이게 무위법이에요? 똑같은 나인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위법입니다. 대상이 없었다는 건 인과를 벗어났다니 연기를 벗어났다니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어야 연기의 세계인데 조건이 없는데 계속 빛나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 신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신성의 세계로 참나의 세계로 초월해 버렸다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 늘 내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던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했던. 그래서 우리는 본래 열반이라는 소리가 본래 다 열반에 들어있다는 거. 강아지도 사실 열반에 들어있는데 강아지도 뼈다귀 쫓을 때는 마음이 조급했다가 잠시 내려놨을 때는 열반 상태인 거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추구를 못하니까 그렇지 찰나찰나 열반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더 열반에 가까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아무것도 안 바라고 있을 때가 열반 상태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계속 순간순간 어쩌다 아무것도 안 바라고 있는 중에 흐리멍텅해지진 않고 정신은 생생한 상태가 있었다면 그게 열반이고 참나인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나. 난데 타자가 없는 나예요. 여긴 타자가 있는 나고. 그러니까 명상하시다가 참나를 만나야 되는데 참나가 밖에 있고 기독교분들은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이 밖에 있고 기독교분들도 심각해요. 성령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타자화 시켜놓으니까 계속해서 삽질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는요, 그냥 내가 성령이에요. 아니, 성령이 I am인데, 내가 I am이 안 될 때 어떻게 성령을 만날 거며, I am 상태가 돼버리면 내가 이미 성령이지. 거기서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참나인 겁니다.
I am 상태가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I am 상태에 안주하지 않으면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타자로서 만나는 분들은 끝없이 마귀의 소리에 유혹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타자화시키고 있다는 건 에고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개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을 타자화시키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체험을 해도 왜곡됩니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말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령 체험은 아직 가짜인 거예요. 약한 거예요. 얕은 거예요. I am 상태에 안주하신다는 건 나는 현존한다는 그 투철한 의식에 안주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상태시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타자화시켜서 체험하는 성령의 신비 체험들은 다 재미는 있지만 다 그건 위험한 체험들입니다. 아직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인도하기 아주 좋은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참나와 에고를 이렇게 이해하지 왜 참나라고 굳이 하느냐 나라니까요. 난데 남이 없이 우주에 나만 현존하는 상태에 들어가실 때 그걸 열반이라고 하고 그걸 성령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견성했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석가모니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면 이 논리밖에 안 나온다는 걸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